until I can get my satisfaction. 음악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음악이 있어요. 핫보이? 어. 궁금해요. 자, 핫보이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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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소 보십시오, 미소. 야, 미소 보십시오, 미소. 어머.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잡지 V에서 선정한 남자 장성훈입니다. 씨. 네. 야, 어우 키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약간 마네킹 같은 느낌이네. 아니, 모델 출신이어서요. 네? 네, 모델 출신이어서. 아, 키가 엄청 크시구나. 일단 그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기사선도 맑고 그냥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또 있는데 네. 이분 모시기 전에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이 중에서 박서준 씨의 사진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역시. 왼쪽 분이 요새 지금 가장 핫한 배우 박서준 씨의 친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아 진짜? 있다 있어 바로 박서준 판박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나오세요! 새로입니다 박새로이 떨려 박새로이? 박새로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견례 프리패스상 김한영입니다. 상견례 프리패스. 상견례 프리패스. 상견례. 아, 저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상견례를 받으셨을 때. 상견례? 아, 프리패스. 네, 프리패스 아, 상견례를 하면 무조건 다 마음에 들어 한다. 네, 네. 아, 그렇죠. 그건 충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하이패스. 아, 그거 하이패스고. 진짜 실제 그 장성훈님 직업은 뭐예요? 지금 현재 배우 일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배우로 네. 하시고 모델 하셨다가 네네. 배우를 하시고 있고 김한영님 저도 모델이랑 아, 배우랑 같이 하고 그럼 두 분이 서로 아셨던 사이입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초면이에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어떠세요?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실물로 딱 봐서 아직 뭐 말들은 아, 아. 많이 안 했지만 그 느낌 자체를 좀 저는 지금 장성훈님은 약간 어디 가도 되게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디 가시든지 되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돌아볼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저랑 좀 잘 어울리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뭐? 아니 다 본인이랑 잘 어울려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 아이고. 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자주 뒤에 돌아봤거든요. 난 왠지 알 것 같아. 오, 오, 내 지갑. 아니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이 보그에서 전 세계 핫한 보이즈의 50인에 선정이 됐어요? 네. 장성훈 씨는 지금 소속사가 있어요? 네, 현재... 아. 일단 여기 회사가 빵빵한 회사입니다. 어, 그래요? 어디요? 숲이에요, 숲. 오~ 숲이야 뭐예요? 숲. 숲. 숲이야가 아니고요. 배우분들 많은 네, 배우분들 많은 이제 숲. 어, 어디 서울 숲이에요, 어디에요? 숲 알러지가 있으셔가지고. 숲 알러지. 다음에 숲을 안 가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그 그러니까 계약을 어? 위반하고 저희한테 오시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양다리로. 아, 아 양다리로? 예. 네.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소송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한영 씨. 지인이 아는 주변의 대표님한테 김한영 사진을 보냈더니 다섯 군데에서 나 연락이 왔다. 와. 어. 뭐 소속사에서 들어오라고 하신 건 아니고 어. 이제 미팅 보자고 어디서 보통 오디션 이렇게 보고 미팅을 보는데 최종 미팅을 보는데
바로 미팅을 이렇게 받던 거예요. 프리패스로. 어디 회사랑 미팅을 했죠? 그때 나무 헥터스도 있었고. 숲이랑 나무랑 다 있네. 요즘 엔터는 왜 이렇게 자연에서 하는 거야? 그러네. 나무고 숲이고 뭐 난리네 난리야. 실물 자부심이 넘치는 SNS에서 핫한 1초 박서준이라고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진짜 박서준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본인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되게 분위기 있다.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 되게 영국 신사들 같다. 얼굴형이나 이게 진짜 있긴 있거든요. 이게 얼굴형은 있다고 들었고 이렇게 눈이 파인 거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김한영입니다. 박서준 박서준이고 나는 그쵸. 김한영이다. 그쵸.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 인재를 뽑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요, 저희는 이제 뭐 닮은 걸로 몰래 행사도 좀 뛰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엔터에서 만들어 주시니까. 걸리면 얼른 튀고 걸기 전까지는 달리기가 더 빨라요. 또 특기가 농구공을 돌리는데 뭐 한 세네 시간 계속 걸린답니다. 진짜로? 예. 손가락으로? 저 생각보다 마르지도 않았어요. 어머! 야, 김한영이! 가슴. 거기 좋다. 가슴이 이렇게. 진짜네요? 어떻게 돌리는 거야? 우와! 제가 멋스러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나갈 때 전반에 이제 몸 풀고 나가고, 이제 이러면서 상대편 부닥치고. 슬램덩크 같아. 슬램덩크 주인공 같네. 이건 서커스에 가깝지 않나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코트에 접시도 이렇게 놓고. 아니 근데 우리 장성훈 씨가 수학 과외 선생님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 이 중앙대 훈남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하대요. 무슨 과예요? 저 전자전기공학부라고. 아 공대 오빠네 또. 네. 아니 수학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장성훈 씨는 367 플러스 497이요. 암산은 좀 약합니다. 아 그러면은 학생들 몇 명이나 가르쳤어요? 학생은 그동안 한 50명 정도. 과외 선생님을 한 거네. 네.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엄청 좋아했을 그 기생충처럼 내 학생이 네. 여학생인데 선생님 오늘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머.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머. 뭐 나도 안 돼. 네?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는 뭐죠? 나도 수업이 안 돼. 이거는 사기자 소리잖아. 그치. 선생님 때문에 아니지, 사기자는 거 아니고 나도 안 돼. 약간 적선해달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저희한테 한 번만 수학 짧게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나요? 유정 씨한테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라고 열어놨는데 아니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진짜 수업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 지금 창간 수업이거든요. 아빠 집에 좀 가 제발. 아니 학부모예요. 제가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진짜 이차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프가 나왔다. 이차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x라는 값이 두 번 곱해져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형태예요. x축이랑 y축이 있었을 때 유정이 턱처럼 이렇게 잠시만요. 아니 조용히 갑자기 잠시만요. 한 것 같아요. 유정이 턱처럼 이렇게 넙대대하게 잠시만요. 유정이 턱은 이차함수다. 아 근데 되게 과외를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장난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저런 비주얼과 저런 보이스 저렇게 가르쳐 주니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 김한영 학자만의 또 매력이 있고. 우선 두 분 다 또 모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잘생긴 포즈를 좀 지어가지고. 저희가 소품을 여러 개 준비를 했거든요. 약간 팬 사인의 느낌 같다.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거 좀 사시겠어요? 제가 이게. 이걸 떨이 넘겨야지 저희가 퇴근 가능해서. 하나씩 머릿속으로 구상하신 다음에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어렵겠다. 이걸 어떤 포즈가 나올 수 있을까? 잘생긴 포즈 배틀입니다. 야, 파는 어려울 텐데. 바구니? 바구니요? 바구니? 뭐 별거 없고.
요즘 트렌드가 그냥 툭 서는 거거든요. 아, 툭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거의 대부분 하고 그, 그냥 툭. 어, 진짜 그 약간 그 명품 가방. 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같다. 야, 툭이 뭐라고? 이거 한번 했다고. 그걸 쓰면 어떨까요? 예를. 아니죠. 짓궂어 주시네요. 짓궂어 주시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저의 외적인 거에 맞게 원하시는 것만 꽃이라 생각하고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되게 멋있다. 클로즈업으로 찍으면은 살짝만 걸리게 무엇을 들고 있다. 탁. 쭉. 아, 쭉 쳐준다. 쭉. 툭. 아니 눈이 진짜 그윽하다. 예, 감사합니다. 멋있다. 툭툭. 마음속으로 항상 툭툭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툭이 요즘에 트렌드네요. 트렌드네요. 두 분 다 뭐 특별한 포즈가 아니래도. 그런 트렌드. 두 분 다 지금 현재 솔로세요? 네. 그래? 거짓말. 아니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저 지금 연애 중인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 주말에 축구밖에 안 해요. 축구밖에 안 한다고? 데이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나이에 연애들을 안 할까? 짝이 없는 거죠, 짝이. 뭐라고요? 짝이 없는 짝이 없기는 그렇게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대표님은 그러면 20대 때 어떠셨나요? 아, 그때는 내가 선택한 길 데뷔할 때인데. 막 데뷔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연애 관계가. 연애는 한 시간이 없었어. 그 데뷔하고 일하느라고. 그 데뷔하고 일하느라고. 아니, 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 안 돼요, 그게? 저희랑 비슷한. 잘생긴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봐요. 네. 형만 알지? 그럼 혹시 장이사님은 20대 후반에서 초반때 어땠습니까? 아, 저는 그때 열심히 행사 다녔어요. 일하셨네. 잘생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우리 김한영 씨는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돈은 왜 벌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굳이 이렇게 돈만 쫓아가야 되는가, 이 젊은 나이에?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이런 고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열심히.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무슨 고민이라고. 우리 그것도 하면서 왜 살아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까지 한다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00억 있으면 행복해. 500억 있으면 행복해. 진짜. 굳이 이렇게 돈만 쫓아가야 되는가, 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한 500억 있으면 행복하죠. 자연이. 짓궂어 주시네요. 멋스러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김한영입니다. 돈은 왜 벌어야 되는가? ENA